의사일정 제15항 이천시 체육진흥조회 일부 개정 조례안은 대표 발의자이신 김학원 의원님과 협의 결과 금번 회의에서는 상정하지 않는 것으로 논의되어 오늘 회의에서는 상정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이의 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의결심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별도로 배부된 의원 자료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10 동료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2010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학원 위원님께서는 이를 갈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원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이천시 동요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한 건의 조례안에 대해 일괄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천시 동요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기 배배드린 위원 발의 조례안 자료 10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어른이들의 노래인 동요의 진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이천시 아이들의 순수한 동심을 일깨워주며 어린이들의 건전한 인성 탐양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2조에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는 시장의 책무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는 시행계획의 수립에 대해 규정하였고 안 제5조 및 안 제6조에는 사업과 단체 육성 지원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는 지도 감독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발의 조례안 자료 24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 고유 문화의 개발, 보급, 향토사 발굴, 조사 및 지역 문화 행사 등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이천 문화원의 지원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2조에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는 시장의 책무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 및 안 제6조에는 지원 대상, 사업 및 경비의 보조 등에 대해 규정하였고 안 제8조에는 사무의 검사, 감독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두 건 모두 입법 예고 기간 동안 의견은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의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드린 의원 발의 조례안 자료 46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공예산업에 종사하는 공예인이 자부심을 가지고 전문 분야에 정진하여 공예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공예 명장의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안 제2조의 목적 정의를 안 제3조, 제4조 명장 선정 분야 명장 선정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 안 제7조의 명장 예우 및 책무, 선정 취소를 안 제8조, 제12조의 위원회 설치 및 구성,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입법 예고 기간 동안 의견은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2010 지역사정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하식 의원님께서는 지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하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10 지역사정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배부해드린 의원 발의 조례 자료 60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는 2010에 소재하는 서점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서점이 경영 안정을 공고하고 독서문화 확산에 이바지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그 내용으로는 제1조 및 제2조의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는 시장의 책무에 대한 규정을 하였으며 안 제5조에는 지역 서정 활성화 및 지원 계획에 대해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는 지역 서정 지원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는 지역 서정과 우선 조달 계약 등에 대해 규정하였고 안 제8조에는 협력 체계 구축 등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입법 예고 기간 동안 의견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보여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원하는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2013호 신생아 건강관리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업 위원님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서학원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이천시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뒤 배부해드린 의원 발의 조례안 자료 7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모자보건법, 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 건강관리, 가정기본법, 관계규정에 따라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도모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 등 출산장려 분위기 확산을 위하여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안 제3조의 목적 정의, 지원 대상 및 범위를 안 제4조, 안 제5조의 서비스 지원 신청 등 서비스 비용 청구 등을 안 제6조, 안 제7조의 이중 지원 제한, 환수 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입법 예고 기간 동안 의견은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이 원한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217회 2012회 제2차 정회의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사례를 선포합니다.